과거에는 음악을 귀로만 들었는데 소셜미디어 영향을 받아서 보고 따라하는 음악으로 발전됐고 팬들이 K-POP 랜덤 댄스라는 놀이문화를 빅벌에서 즐기고 있어요. 저희 기술을 이용해서 춤을 배우는 거는 네온라인을 보고 자기 몸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춤을 배울 수도 있고요. 구간별로 잘라서 A구간을 패스하면 B구간으로 넘어가고 B구간에서 패스를 못하면 B구간 어게인 어게인 어게인에서 계속 연습하게 되고 AI가 사람의 동작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사이드워크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국기봉입니다. 사이드워크는 실시간 모션 트래킹 인공지능하고 사람의 외형을 네온으로 추출하는 인공지능 그리고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전신 아바타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크게 세 가지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고 이런 인공지능들을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적용시켜서 서비스로 발전시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동안 기술력 부족으로 정량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했던 영역들과 사람의 수작업이 많이 필요로 했던 그래픽 작업 등을 인공지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아주 빠른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콘텐츠 제작 및 업데이트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과 역량을 K-POP 댄스에 적용시켜 새로운 댄스 배틀 소셜 미디어 플랫폼 스텝핀 서비스를 동남아 3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서비스 국가를 확대해서 글로벌 서비스로 확장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제가 블리자드에서 근무할 때 2018년도쯤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국에서 열렸었죠. 그때 스타크래프트2를 올림픽 시범 종목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실제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대회를. 근데 이제 스포츠라고 하는 거, 올림픽과 스포츠의 정의는 실제로 사람들이 피지컬리 움직여서 땀을 흘리고 승패를 가리는 거를 스포츠의 정의라고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e스포츠, 현재의 e스포츠는 마우스와 키보드 혹은 탭으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e스포츠가 실제로 올림픽까지 가기에는 한계가 좀 분명히 있다라는 걸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으로 가기 위해서는 게임이 혹은 e스포츠가 올림픽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형태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뭔가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K-POP 팬들의 놀이문화 K-POP 랜덤 댄스 챌린지를 확인하고서는 아 여기에 최적화된 콘텐츠가 없다.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확산되고 있는데 최적화된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하다가 그래 인공지능을 접목시켜서 실시간으로 뭔가를 서비스를 만든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그렇게 놀고 있는 팬들한테 아주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사람과 아바타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메타버스를 구현하고 메타버스 e스포츠까지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려면은 기술 개발부터 해야 되고 그 기술 개발은 정확한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서 기술이 개발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피는 실시간 동작 인식 AI 기술 기반의 댄스를 접목시킨 소셜미디어 플랫폼인데 이제 쉽게 얘기해서 소셜미디어에 게임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게임이냐 소셜미디어냐라고 봤을 때 저희는 그냥 스테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새로운 형태이기 때문에. 왜냐면 과거에는 게임이면 게임, 소셜미디어는 소셜미디어 이렇게 각각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이게 결합된 새로운 형태인데 단순 결합이 아니라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로 컨텐츠나 업데이트 속도나 소비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모션 트래킹 AI 기술과 네온 라인을 형성하는 AI를 이용해서 댄스를 배우고 연습하고 다른 유저들과 배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틀 혹은 연습 후에 리플레이를 통해서 자신의 댄스 영상 혹은 움직임을 스켈레타 포인트, 관절 포인트 값을 실시간으로 보고 나서 어느 부분이 틀렸고 어느 부분이 맞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즉 자기의 점수에 대한 증명을 하는 거가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틀린 부분을 찾아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다른 기기나 게임 패키지 구매 없이 스마트폰 앱 하나로 모두 즐길 수 있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하나로 즐길 수 있는 앱 하나로 즐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또 그 정확도는 특별한 기기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상상이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 모든 것을 스마트폰 싱글 카메라, 전면 카메라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면 카메라는 뎁스 카메라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싱글 카메라, 뎁스 카메라 없는 싱글 카메라로 즐길 수 있는 게 저희 강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AI가 사람의 동작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iOS하고 안드로이드에서 스태핑을 치고 다운로드를 받아서 네.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가운데 버튼에 보통 카메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런 마크가 있어요. 그걸 누르게 되면 댄스 배우기, 연습하기, 배틀하기 있는데 잠겨 있는 거를 제외하고 열려 있는 기능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용하실 때는 그냥 전면 카메라 혹은 또 후면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면을 사용할 때는 삼각대 거치를 하시거나 책상에 올려놓거나 하시면 되고 혹은 TV에 미러링해서 큰 화면에서 보시면서 하실 수도 있고 친구들이랑 같이 할 때는 이제 친구가 찍어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B2C 컨텐츠가 들어가 있는데 이 컨텐츠가 소셜미디어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가 많아지고 뷰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특별한 또 비즈니스 모델이 B2B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이 자연스럽게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댄스를 배우는 거는 아카데미 가서 배우던가 동영상을 무한 반복해서 배우던가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혹은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은 아는 사람으로부터 배우던가. 지금의 배우는 방식이 결국에는 어떤 장소에 꼭 가야 되고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왕복으로 시간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혹은 무료로 하거나 이렇게 아무튼 불편함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잖아요. 이거를 저희 기술을 이용해서 단계적으로 배우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춤을 배우는 거는 아바타를 보고 제가 춤을 배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온라인을 보고 자기가 자기 몸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춤을 배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춤을 배우는 방식은 구간별로 잘라서 A 구간을 패스하면 B 구간으로 넘어가고 B 구간에서 패스를 못하면 B 구간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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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B 구간을 계속 연습하게 되고 또 패스하면 C 구간으로 넘어가게 단계적으로 배우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은 굉장히 빠르고 어려운 스텝들이나 동작들이 있잖아요. 그런 동작들을 속도 조절하면서 슬로우 모드로 보면서 배울 수 있게 이렇게 기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실시간 모션 트래킹 인공지능 기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사람의 몸으로부터 추출한 관절값의 아바타를 입혀서 아바타가 움직이는 게 사람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아바타를 보고 사람이 배우고 사람의 몸으로부터 뽑은 네온라인을 보면서 자기를 네온라인에 맞춰가면서 춤을 배우는 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부터 Z까지 모든 기능들은 다 인공지능 기반의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틀, 그러니까 챌린지 기능이 그 기능인데요. 이제 다른 사람들과 배틀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 보통 이제 배틀, 일반적인 게임에서 배틀이라고 하면 자기의 캐릭터와 양손, 키보드 마우스가 대결을 하는 반면에 저희 스태핀에서는 배틀은 내가 곧 나의 아바타고 나의 아바타가 나기 때문에 내가 직접 나가서 다른 사람과 댄스 배틀을 하고 실제 점수로 평가를 받고 점수 평가 받은 거에 따라서 1, 2, 3, 4 등이 정해지고 또 다양한 랭킹 시스템을 제공하려고 해요. 그래서 곡별, 지역별, 나이별, 성별 이런 다양한 랭킹을 통해서 도전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나아가서는 저희가 이제 온라인 대회, 오프라인 대회까지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온라인 대회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상금을 위해서 열심히 배틀을 하고 댄스 연습 하고 하는 구조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재밌는 거는 댄스를 가르쳐주는 AI와 실제 댄스 배틀 했을 때 댄스를 평가하는 AI가 같은 AI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춤을 연습하는 것보다 여기서 춤을 배우고 연습하고 여기서 배틀하는 게 점수를 더 올릴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길입니다. 네. 그렇죠. 외부에 있는 이제 오픈소스들도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댄스라는 거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빠르고 막 그러잖아요. 점프도 있고 돌기도 하고 안 보이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픈소스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여러 시행착오로 거쳤는데 결국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걸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고 지금 기술 수준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맨 앞단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어떤 기술이나 방법들, 노하우들이 나온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바로 캐치업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분야에서는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기술 개발하는 거하고 실제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거하고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비스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가벼워야 되고 여러 가지 인프라 스트럭처 환경에 맞춰야 되고 또 네트워크 환경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이 부분을 최적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온라인 AI는 사람의 외형을 네온라인으로 추출하는 AI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람을 인식하고 사람의 외형만 추출을 하고 사람이 입고 있는 옷 모양이라든가 텍스트, 로고 등까지 모두 다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얼굴은 가려놨는데 얼굴을 가려놓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는 전 세계 유저들을 타겟으로 하고 전 세계 글로벌 서비스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종교적인 이유나 국가 법적인 이슈 때문에 얼굴을 노출하지 못하는 여성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잖아요. 특히 아랍 쪽이에요.
그분들도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현재 나와 있는 소셜미디어는 자기 몸을 다 공개해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커버하기 위해서 네온라인에 얼굴을 가려놓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지금의 소셜미디어에서 자기 모습을 다 노출하면서 이렇게 컨텐츠 생산하고 쉐어하고 하는 것들이 편안한 건 아니잖아요. 삶의 성향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때로는 아, 내가 아주 아니었으면 좋겠고 내가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그분들까지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를 구현하기 위해서 네온라인에서 얼굴은 가려놨습니다. 예. 저도 처음에는 이거를 K-POP에 가장 최적화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지금에 있는 모션 캡처 방식을 사용해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 대기업들 혹은 영화사들 큰 기업들 자본이 많은 기업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이노베이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지 스스로 공부를 엄청 많이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논문도 많이 읽고 결국엔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구나. 근데 이거를 실제로 개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제가 이론은 알지만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발해 줄 사람들이 있다면 가능하다 해서 이제 하나하나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도 회사들도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하고 결국에는 최적화된 팀들도 만나고 구성원들도 만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댄스를 선택한 이유는 과거에는 음악을 귀로만 들었는데 지금은 소셜미디어 영향을 받아서 K-POP이 글로벌로 확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음악은 귀로만 듣는 음악이 아니라 보고 따라하는 음악으로 발전됐고 거기 중심에는 K-POP이 있습니다. 그래서 K-POP 팬들의 약 20% 이상의 팬들이 실제로 K-POP 랜덤 댄스라는 놀이문화를 길거리에서 즐기고 있어요. 랜덤으로 K-POP 음악을 틀어놓고 그 노래에 대한 춤을 아는 사람들은 사각형 안에 들어가서 춤을 추고 음악이 바뀔 때 모르는 사람들은 나오고 이걸 이렇게 반복하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메타버스는 가상의 공간, 특정 공간에서 공간 중심의 메타버스가 전반적인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사람과 아바타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메타버스를 구현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생산된 콘텐츠는 아바타로 보면 게임처럼 보일 수 있고 혹은 게임을 통해서 메타버스 e스포츠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사람이 보인다 그러면 일반적인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콘텐츠를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들과 가상의 세계에서 만나서 댄스를 배우거나 함께 댄스를 공연하는 새로운 형태의 메타버스 구현이 가능합니다. 즉 공간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저희 메타버스에서는 사람과 아바타가 실시간으로 연동되고 그 아바타들이 서로 새로운 세계에서 서로 만나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조금은 다른 형태의 메타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세피는 K-POP 아티스트와 전 세계 K-POP 팬들이 모두 모여서 즐길 수 있는 온라인 K-POP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역할을 할 거고요. 또 K-POP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노래와 댄스를 추가해서 더 넓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와 댄스를 좋아한다면 누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사람을 만나고 아바타끼리 만나서 현실 또는 가상세계에서 소통하고 춤추고 재미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메타버스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기술을 활용해서 골프, 요가, 태권도, 무에타이 등 여러 가지 테스트를 다 했거든요. 축구도 포함해서. 근데 이제 한국보다는 미국에서 혹은 다른 나라에서 이 기술에 관심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는 것보다 그들이 보는 게 훨씬 더 다양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지금 당장 가져와서 NBA랑 얘기해서 NBA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멕시코의 한국 양궁 감독님, 메달 두 개 따주신 감독님도 뵀는데 본인이 과거에 비디오 판독으로 여러 가지 막 고민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서야 이제 모든 게 다 되네. 너무 좋은 기술인 것 같다. 스포츠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것 같다. 전문 선수 트레이닝 할 때도 쓸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재밌는 거는 이제 태국에서는 무에타이를 국민 앱으로 만들어달라. 모션 트래킹 기반으로. 그러면 자기네가 이제 단증 같은 이런 라이센스도 주고 실제로 코치하고 배우는 사람하고 쌍방향으로 통신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조금 더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고 싶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저희는 일단은 글로벌 빅테크가 되기 위해서 선택한 게 어렵고 힘들지만 일단은 B2C를 가져가야지 지금 현재 상황상 빅테크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거지 기술 개발했다고 다른 회사한테 계속 쉐어하거나 주게 될 경우에 그 사이즈에서 성장을 못하고 그 사이즈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해서 저희는 B2C를 꼭 가져가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